간밤 미국이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시장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빈 기자. 네, 경제금융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FOMC에서 정책금리를 8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경우 9월 금리 인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두고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평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주요국 금리 인하 시기와 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하에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국내 시장이 외국인 매수세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불안, 미 대선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필요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적기에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가계부채는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시행, 정책금융, 금리 산정, 체계 개선 등을 통해 하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PF의 경우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건설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MF 사태와 관련해서도 신속 대응을 강조했는데요. 이미 발표한 5,600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